어이아리게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녀석입니다. 처음에 딱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요 녀석 닌텐도 전용 빔 프로젝트인데요. 오조 닌텐도 스위치 무선 빔 프로젝트입니다. 진짜 이 녀석을 본 순간 정말 사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욕망의 알죠? 국내 공식 수입사를 찾아서 리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리뷰에 답해 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제품을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은품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박스를 보면은 박스도 약간 닌텐도 스위치 박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른 언박싱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뭐 별건 없습니다. 구성품만 간단해요. 본체 하나, 전원 어댑터, 사용설명서, 한글 사용설명서까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구성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집에서 사용할 때나 충전할 때만 쓰는 거고 그냥 그 외에는 딱 키고 스위치 꼽으면 끝! 자, 본체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충전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전원 ON이고요.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충전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는 보시다시피 OFF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면에 OJO라고 음각으로 되어 있고 상단에 스위치 꼽는 거랑 이제 초점 맞추는 거랑 볼륨 조절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디지털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렌즈가 있고요. 하단에 이제 열을 배출할 수 있는 팬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뭐 거의 없고요. 바닥판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 배출구와 각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준비하고요. 스위치를 그냥 이렇게 위쪽에서 살짝 꼽기만 하면 끝입니다. 또 무선이기 때문에 만축이 된 상태에서 저렇게 꼽고 4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촬영하면서 4시간 넘게 촬영한 것 같은데 테스트를 뭐 안 꺼지고 계속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두 개 있어가지고 뭐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충전이 동시에 두 개까지 되고요. 그리고 HDMI 입력이 있어갖고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전부 다 빔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영상을 크고 실감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조 HDMI 동굴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면 다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됐네. 얼마 전에 사이즈는 제폰이 노트 10 플러스인데 거의 같네요. 그만큼 소형입니다. 실제 구동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스펙을 읊어드리자. 오조 닌텐도 스위치독 무선 빔 프로젝터는 DLP 방식의 빔 프로젝터고요. 발광체는 LED며 2만 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는 30인치부터 120인치까지 가능하고요. 해상도가 854x380 해상도이며 명암은 1000:1, 화면 비율은 16:9, 스피커 파워는 85W 스테레오 스피커인데요. 생각보다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대기하고 공격 준비. 아이디 제일 좋다. 자, 보셨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소리도 별로일 줄 알았는데 소리도 짱짱한 게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갖고 막 멜리브로 막 줄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LG 리튬 이온 배터리고 2400mA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충시 240분, 즉 4시간 동안 무선으로 그냥 요 상태로 스위치 꼽아서 빔을 쏠 수가 있습니다. 웃긴 게 스위치를 그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 3시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얘는 스위치 꼽아서 빔으로 쏴서 4시간을 갑니다. 제가 만충하면서 지금 제가 거의 반나절 넘게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꺼졌어요. 와, 이거 뭐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이거 뭐고 도대체. 급하게 캠핑 가기도 그렇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에 벽에다가 한번 쏴봤습니다. 뭐 캠핑 비스무리할 것 같다가 자 뭐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엔 스위치 전용 빔 프로젝트라서 그래서 유선인 줄 알았는데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내장으로 무선까지 와 진짜 추가로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진짜 편합니다. 살짝 미친 짓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 마이마이 광고의 그런 느낌? 자, 더 넓은 곳으로 옮겨봤습니다. 새벽 3시인데 볼륨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일단 볼륨을 줄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최대한 작게 한번 해보고 최대한 얼마나 커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키가 181에 덩치가 꽤 큽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도 딱히 뭐 찌그러짐이나 뭐 흐릿해짐이 없었습니다. 대박. 자, 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팬 소음이 많이 거슬려 하실 건데요. 그래서 소음 측정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 환경이 23? 요 정도 나오네요. 20에서 23. 지금 프로젝트 작동 중이고요. 지금 팬 돌아가는 곳 바로 앞에서 재고 있는데 36, 37 정도 나오고 뒤쪽으로 가면은 뭐 31, 32 이 정도고 지금 렌즈 밑에가 바로 팬이에요. 거기가 지금 35, 36 바로 앞에서 재는데도 이 정도 나오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무선이잖아요?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갈 때 가방에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용 가방까지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놨네. 자, 보시면은 뭐 가방 이 생긴 것도 이뻐요. 좀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 왜냐면 스위치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거의 뭐 하드 케이스입니다. 뭐 눌려도 안 찌그러지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오, 요 위에도 이제 스펀지로 이렇게 두껍게 스펀지로 돼 있고 안쪽에 가방처럼 메고 다닐 수 있게 끈도 이렇게 있네요. 본체를 자 이렇게 넣고 맞나? 이렇게 넣고 덮고 여기는 뭐 어디가지? 자, 확인 결과 거의 다 뭐 입맛대로 넣을 수 있는데 이쪽 편에는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넣고요. 스위치 들어가고 조이콘 그립도 딱 들어가고요. 그 여기도 또 남는데 여긴 뭐 넣어야 되지? 아, 여기는 아마 스위치만? 아닌데. 자, 뭐 이쪽은 뭐 칩이나 기타 등등 뭐 원하는 거 입맛대로 뭐 넣어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덮고 끝. 오, 튼튼해. 오, 좋아. 자, 아마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의 단점 바로 해상도입니다. 화면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해상도는 오히려 낮아져갖고 작은 글씨들이 좀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상도까지 높아지려면은 가격이... 자, 어떻게 뽐뿌 좀 오시나요? 만약에 저희 아담스 게임 보고 뽐뿌가 오셔서 구입하신다면은 제가 밑에 수입원 판매처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서 아담스 게임 보고 구입합니다 라고 하면은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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